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주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제 방송을 하다가 방송이 그냥 중지가 돼가지고 마저 못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금 수령자가 프랑스에 비해서 한국이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2.4배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금 계획은 프랑스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제죠. 그 내용을 엊그제 동아일보 사설 썼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 예? 마크롱이 여러분들 대국민 선언에서 2017년에 1000만 명이 된 연금 수급자가 2022년도에 1700만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 2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연금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와서 갈수록 적자 폭이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만, 2017년, 2000, 베이비붐 세대들이 뭐 왕창 나오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네요. 수급자 증가 추세만 보면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하다. 프랑스보다 2.4배가 많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제 2020년도에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539만 명입니다. 그런데 예 593 예 이렇게 늘어난 건데 그다음 여름 보시게 되면은 2022년 5월 달에 600만 명을 돌파했고 예 여러분들 2020년부터 2년 사이에 100만 명이 돌파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5년도에 800만 200만 늘어나네요. 그다음에 2035년에 1351만 명. 예. 그냥 이것 다 누군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좀 많은 모양이죠. 수입이. 2040년도에 지출이 이제 수입을 초과하는데 이게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수입 지출면 보면은 프랑스보다 조금 낫네요. 연금 역사가 좀 짧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들을 저렇게 안 낳으니까 이제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연금 문제를 여기서도 이제 자주 다루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좀 더 오래 일하고 예, 늦게 받고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찍 받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지불 여력이 안 되니까 예,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번에 이제 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실수를 한 가지 했더구먼요. 대국민 그런 저 설득하는데 지나치게 비싼 시계를 차고 나왔는 모양이다. 시계가 얼마나 비싼 문제로 1억 원씩이나 합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도 젊으니까 그런 거죠. 나이가 들면 욕망 같은 게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건도 잘 안 사고 이렇게 하니까 사회가 참 나이 든 분들만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참 문제죠. 그죠? 욕망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돈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품이라는 걸 사는데 새로운 제품을 사야 기업들이 계속 생산할 건데 그러니까 젊고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민 같은 걸 풀게 되면 한족만 대거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한족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마크롱이 1억짜리 이름 시계를 썼는데 그것도 사소한 거지만 책을 안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젊은 대통령이 좀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뭘 어떻게 시계를 만들었기에 1억짜리가 있는지. 여기 보니까 노무현 시계는 2억이라고 하는데 2억짜리 시계는 어떤 시계입니까? 온 천지에 막 금을 칠해놨는 시계인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나오네요. 1억짜리 시계 몇십 개 가진 갑부들 많은데 젊은 남자가 시계 욕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명품 시계들이 있겠죠. 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